Furthermore, and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축복,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축복 속에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 두 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2월 25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직을 하는 청년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세계를 바꾼 의료인과 법률가를 주제로 3월 1일 오후 4시부터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훈련은 열리지 않으며 3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3월 10일 개강합니다. 3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3월 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봄학기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3월 11일 개강합니다. 수업은 3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지원 자격 및 대상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3월 1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237 화요제자 훈련, 22일 RTS 학위 수여식 및 입학식, 25일 핵심 및 랩너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은 오후 2시 하나홀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후대 25 응답을 위한 랩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속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찰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 1층 아워스 카페 파트타이머를 모집합니다.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우이훈 청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들의 안전과 교회 시설 관리를 위해 평일과 주일 관계없이 주차는 교회 마당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안수집사 집중훈련이 2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캠프를 위한 사역자 예비 캠프가 교구권찰과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2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사구역 김진실 사모, 김은실 A권사 부친, 박세광 미국협력선교사 이종범 B집사 장인, 4대 교구 남구 1구역 황성욱 권사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